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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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륵. 제가 여행 가 있는 동안 도착한 택배들인데요. 이거는 친구한테 받은 생일 선물이에요. 뭐냐면 티슈 커버입니다. 타스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예쁘다. 테이프는 따로 안 떼고 달아놓고 쓰려고요. 친구한테 인증샷 보내줘야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러닝하는데 페이스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이 문제가 아니라 운동화가 문제다. 러닝화를 샀습니다. 러닝화는 또 밝아야 된다 주의여가지고 하얀 걸로 샀어요. 쿠션감 장난 아닐 것 같은 화이트에 민트 조합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나이키 리액트 인피니티 런 4 230 사이즈로 샀습니다. 러닝하다가 신발끈 풀리면 진짜 킹받잖아요. 그렇지만 리본을 이렇게 두 번 묶으면 절대 풀리지 않는다. 화이트에 물탄 듯한 민트 아이보리 조합이 너무 예뻐요. 새 신발 신고 열심히 뛰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틴 초코너츠 비건 다크예요. 브랜드에 선물 보내주셔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통 다 먹고 세 통 주문 가겠습니다. 건강하게 맛있는 아몬드 초콜릿 맛이에요. 여기 한 통에 초콜릿 5팩 들어있어요. 총 15팩 쟁였고요. 순식간에 까먹어가지고 금방 동나더라고요. 이것도 언제 다 먹을지 몰라요. 고현정 언니 유튜브 보다가 언니가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손에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갑을 끼고 계신가? 했는데 장갑이 아니라 손팩이더라고요. 저 손이 되게 잘 트고 까시레기도 되게 잘 벗겨지고 언니 따라 손팩을 해보려고 쿠팡에 손팩을 샀습니다. 한 박스에 5개 들어있고요. 오늘 저녁에 해보려고요. 돈을 좀 다 쓰고 싶었는데 서포로에 이제 돈 쓸 곳이 없더라고요. 쿠팡에서 그릇을 사왔습니다. 계획이 없던 쇼핑이어가지고 이고지고 다니느라 너무 무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론구?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네. 한국에도 팔 것 같은 그런 느낌? 밥그릇입니다. 가격대가 괜찮아서 밥그릇까지 세트로 사왔어요. 여기 테두리 들어간 게 너무 예쁘고 밥이랑 국 담았을 때 막 정갈하니 맛있어 보일 것 같고 세트로 두 개 먹어보았습니다. 도자기가 되게 얇아가지고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안 팝니다. 그래가지고 졸라 비싸요. 싸게 되게 잘 사왔다. 이거는 유명한 킹토. 한국에도 깔린 텀블러긴 한데 현저여가지고 가격이 조금 싸더라고요. 500ml짜리 텀블러고요. 기압차.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4,180엔에 사왔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돈은 36,000원 정도거든요. 너무 싸게 잘 사왔다. 하이염. 저번주에 비자 신청하러 갔는데 출국하는 것 때문에 비자 신청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신청하러 가요. 중국 여행이 며칠 안 남아가지고 오늘은 문제없이 신청을 하고 와야만 해요. 비자센터 간 김에 모모스 갈까 하다가 모모스 너무 자주 가서 오늘은 다른 곳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위치 공사하나 봐요. 오늘은 남색깔 카라티에다가 룰베이스 먼트 레이어드 원피스를 입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자라 청바지를 받쳐 입었습니다. 오늘 가방은 사놓고 거의 세 달 만에 게시하는 히어 토트백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키티. 산리오샵에서 사온 키티 인형인데요. 가방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려고요. 너무 귀여워. 소심하게 백구를 해봤습니다. 중국 비자 신청 서류거든요. 겁나 많아요. 신청 서류 한 무더기랑 요건도 챙겨서 다녀오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그냥 모모스로 갑니다. 모모스 지금 이것 때문에 세 번 왔다고.
아니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83만 원? 나무 500만 원에 파는 거야? 나무가 아닌 거 아까 맛있다. 나는 안 시켜주네. 야, 웬만한 거 다 있다. 나 샤프 한 개 샀어. 모나미가 없나? 목이 바짝바짝 마른데. 아, 모나미. 우리 집에 모나미가 없네. 쪽 모나미. 내 거는 약간 레몬티. 페퍼민트에 약간 청귤? 치맛. 더비스예요. 내가 두번 해봤는데. 맛있다, 흑인다. 맛있지? 맛있다, 막걸리 한 잔. 맛있는 거랑 한 사발. 맛있다, 맛있다. 샐러드만 먹어야지. 샐러드만 먹으면 살 안 빠지? 안 빠진다고? 샐러드만 먹어도 안 빠지. 아이고 좋다. 네. 그거 참 좋네요. 네, 사장님이 빌려줘. 아, 그래요? 헤라로 끊기 없을 것 같네요. 잘 안 아픕니까? 아, 가입을 하면 2등을 할 수 있어. 나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진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 그럼 빨리 끝났다. 육 지워주세요. 예. 니를 괜히 달고 와가지고. 완료되지 못한 그걸 다시. 해보겠다. 술래. 여기 이렇게 세워놨던 왕자 앵거가 무너졌습니다. 개빡치네.
그래. 야, 수빈이 앉아봐. 아, 어? 재우 가자. 엄마를 따라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이리 누나오세요. 이거 봐. 이 기절난다 못 찍어줘라. 얘를 잘 알아. 이게 생긴 얼마 안 되나? 몰라? 어휴 냄새 난다. 이 2만짜리 난다. 술은 로 로 개빡치니 술은. 제가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로또를 샀거든요. 로또 확인을 해보려고요. 조카랑 땡볕에서 모래놀이를 했는데 탄 거 보이시죠? 애플워치 자국이 났습니다. 완전 익었어. 제가 책상을 하나 샀거든요. 제작하는데 한 10일 걸리고 배송까지도 한 10일 걸려서 기다리던 책상이 도착하는 날이에요. 책상이랑 어울리는 의자를 하나씩 사 모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피부가 약해가지고 오늘 완전 익었는데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도 몸이 너무 뜨거워요. 앰플을 일부러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왔거든요. 이 앰플로 아, 개 시원하다. 앰플 발라가지고 얼굴 열기를 식혀줄게요. 스킨케어 할 때 의식적으로 피부를 끌어올려주거든요. 조금이라도 중력을 거스르고 싶어가지고 애들이 남겨준 댓글을 봤는데 제가 포즈 연습한 거를 되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진지한데 약간 웃수저 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분은 좋았어요. 아무튼 요즘에 저는 이렇게 틈틈이 포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샤워할 때도 거울 보고 할 때도 제가 미는 포즈가 이거예요. 살을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살이 안 빠져가지고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고 한 번에 이렇게 쪄버린 살은 잘 안 빠지네요. 살 빼는 거는 긁는 것 같고 포토샵으로 좀 쳐달라고 부탁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SRT 타고 수서에서 내려서 서초로 가라고 한 애들이가 했었는데 해운대 터미널에서 서울의 남부 터미널로 가는 그 노선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뭐 요런 거 연습하면 되고요. 저 요새 조증인 것 같아요. 텐션이 많이 하이해요. 요새 좀 방방 떠있는 기분? 왜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여행이 있고 이러니까 좀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역시 인생은 여행이다. 아무튼 요즘은 기분이 너무 좋고요. 테이블 끌다가 장판이 찢어졌어요. 미치겠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테이블은 2UC라는 브랜드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 민트랑 이 원목 조합이 되게 빈티지해 보여가지고 저희 집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테이블 다리는 또 크림 베이지 컬러거든요. 되게 빈티지한 맛이 나는데 셋 테이블인 거죠. 무난한 느낌으로 살지 튀는 느낌으로 살지 엄청 고민하다가 흔하지 않은 색감이라서 민트 테이블로 결정을 했습니다. 집에 지금 의자가 없어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폴딩 의자 깔아놨고요. 테이블이랑 잘 어울릴 만한 느낌의 빈티지한 맛이 나는 의자를 또 연락 찾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네 개를 세팅해보려고 합니다. 테이블 하나로 집이 굉장히 가득 차 보이죠?
친구들이 저희 집 놀러 오면서 집들이 선물이라고 선물을 줬어요. 테이블 게스트 룸 스프레이고요. 그리고 캔들, 수루미도 있고 아까워서 못 써요. 이런 건 인테리어용으로 관상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로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6시간이었는데 지금 1시간 20분까지 도려냈습니다. 같이 여행하는 느낌, 고행의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길게 올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1시간 분량으로 말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자 내용 그대로 이뤄지는 거래. 잠깐만. 이렇게 재경과 창수 서로가 맡은 탈. 머리 염색하고 집에 왔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떡볶이가 미친 듯이 먹고 싶어가지고 떡볶이를 먹어야겠습니다. 비밀을 뒤져보아요.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셈. 엽떡을 먹겠습니다. 엽기 반반. 맛있겠다. 주문했습니다. 30분 뒤에 도착한대요. 밥 친구를 찾아봅시다. 엽떡 겁나 오랜만에 시켜 먹습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먹을 거예요. 자, 영혼의 노력이 무색하게. 나 지금 다들 한 번도 모르면서 가족이라고 다 아는 척하는 거. 계속 까먹고 못하다가 지금 딱 생각나가지고 현정 언니 손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휴대폰 터치가 돼가지고 휴대폰도 쓸 수 있고요. 타이핑도 가능하긴 한데 완전 휴식을 취해보려고요. 바보같이 이거 하기 급급해가지고 비포를 못 넘겼어요. 어제 손팩을 하고 20분 동안 뭐 하지? 하다가 유튜브에 재밌는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보다가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몇 시야 이러면서 묶여있던 장갑 풀고 이거 찍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찍고 다시 기절을 했어요. 팩을 거의 1시간 넘게 했는데 잘 모르겠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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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걸었어. 술은 밥 먹자. 어제 먹고 남은 엽떡 위에 루꼴라 올려서 루꼴라 떡볶이인 척하는 남은 엽기 떡볶이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책상은 맞지만 그래서 이 능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밖에 나가야 잘 돼요. 준비해가지고 나가보려고요. 저처럼 피부 온도가 좀 와리가리 하는 분들은 앰플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번 써보세요. 열이 확 식히거든요. 이 카메라도 처음에 너무 적나라하게 찍혀가지고 충격을 받았었는데 오줌으로 찍은 것도 가관인 거예요. 화질이 너무 좋아서 카메라에 학대당한 느낌? 이제 피부 좋은 척은 못한다. 앰플로 기초공사 쫀쫀하게 했고요. 프로필 찍어야 되는데 팔에 애플워치 자국 나가지고 어떡하지. 마지막 최고 몸무게가 52였거든요. 토실토실해졌는데 프로필 찍기 전에 좀 빼자 싶어가지고 제 딴에는 막 운동도 해보고 절식도 해보고 했는데 2kg밖에 안 빠졌어요. 스튜디오에서 상반신, 전신, 얼빡 이렇게 찍어주신다더라고요. 전신을 찍기에는 비율이 좀 애매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얼빡
위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많아져서 업로드 됐을 때는 프로필 촬영을 마쳤을 거예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머리를 묶고 싶어가지고 제 기준 지금 굉장히 거지존인데 머리도 못 자르고 기르고 있거든요. 프로필 촬영하고 나면 머리 자르고 파마할 거예요. 회사에 저 담당해주신 담당자님이 계시거든요. 2년 넘게 프로필 좀 찍자고 하셨는데 제가 계속 다음에 하다가 이번에 제가 이구랑 협업을 했잖아요. 29cm 담당자님이 저한테 사진을 요청을 하셨어요. 제 사진을. 너무 막 정직한 셀카밖에 없고 대외용 사진이 하나 있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담당자님한테 사진 찍는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정이 이렇게 잡혔거든요. 회사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촬영이어가지고 잘 찍어야 돼요. 그래서 어깨가 무거워진 이제 곧 6월이지 않습니까? 6월 하면 올리브영 빅세일. 올영에서 세일을 때리잖아요. 올리브영에서 놓치면 안 되는 아이템 8가지를 소개해드려 보려고요. 이거야말로 현대인의 포션이 아닐까. 지금 제가 챙겨 먹고 있는 오늘 아침에도 까먹은 바이라민 아임비타 이뮤샷입니다. 호소몰로 비타민 입문을 했었는데 호소몰은 너무 비싸서 팔이 떨리더라고요. 비타민을 챙겨 먹다가 안 먹으니까 허하더라고요.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이 샷을 안 때리면 괜히 처지는 기분 들고 저는 이뮨샷에서 그날 하루의 텐션 차이가 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쏘몰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브랜드 제품이 출시가 돼서 올영에서 사먹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건강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감사하게도 비타민은 선물 받은 걸로 연명하고 있어요. 셀프 선물하기도 좋고 지인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은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올영 추천템은 너무 유명한 제품인데요. 바로 올리브영 랭킹 1위 앰플 CMP 프로폴리스 앰플입니다. 이 프로폴리스 앰플이 출시된 지 벌써 19년 차나 됐다더라고요. 프로폴리스는 브라질산이 찐인 거 아시죠? CMP 프로폴리스 앰플은 제주산, 브라질산, 듀얼 프로폴리스 성분과 진정 스페셜리스트, 마데카 소사이드 성분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진정과 영양 공급에 특히 탁월한 앰플입니다. 5초 만에 피부에 보습, 윤기, 결 케어 효과를 준다고 해서 벼락치기 앰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짧은 시간에 빠르고 확실하게 피부 컨디션을 케어해주는 앰플이에요. 특별한 날 빠르게 내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준 약간 비밀 병기 같은 그런 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프로폴리스 앰플 쓰면서 특히 좋았던 점이 바르면 얼굴에 속광이 돌아요. 왜 벼락치기 앰플인지 알겠더라고요. 프로폴리스 앰플로 기초하고 화장하잖아요. 화장했을 때 특유의 텁텁한 매트한 느낌이 안 들고 건강한 느낌으로 윤기가 이렇게 쫀득하게 올라옵니다. 저는 이 점이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프로필 촬영하는 날에도 기초는 프로폴리스 앰플로 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랑 꿀광 좋아하시는 분들 이번 올영 빅세일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역대급 감사 기획 세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패키지부터 선물 주고받기 너무 좋게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 대용량 프로폴리스 앰플 2병에 보습, 진정해준 프로폴리스 샷크림 그리고 프로폴리스 투스텝 마스크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15ml 용량으로 나오는데 이런 특별한 행사할 때만 30ml 대용량 패키지로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쟁여놔야 돼요. 구성이 너무 좋은 게 이 기획 세트만 있으면 기초 케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지인한테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 아니면 다가오는 여름맞이 피부 관리템으로 내 자신한테 셀프 선물하기도 너무 좋게 나왔어요.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올리브영 빅세일 기간에 CMP 프로폴리스 감사 세트가 무려 41%는 할인한다고 합니다. 원래 CMP 프로폴리스 앰플 쓰시던 분들은 세일 기간에 이 구성으로 쟁여보셔도 좋을 것 같고 프로폴리스 마스크, 앰플, 샷크림 이렇게 3스텝으로 한 번에 기초관리 해버리고 싶으신 분들은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꼭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추천템. 지금이 딱 제철이에요.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 시크 인튜이션 내추럴 면도기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썼는데 제가 벌써 3학년이 됐어요. 어릴 때는 제 털이 너무 싫어가지고 겨드랑이, 뭐 팔, 다리 다 밀고 다녔거든요. 이걸로 싹 다 조졌어요. 근데 이제 팔다리는 귀찮고 지금은 겨드랑이만 조지고 있습니다. 한창 수영장 다닐 때는 겨 노출이 잦아서 맨날 샤워하면서 쓱쓱 밀었거든요. 비누라서 피부도 다치지도 않고 정말 부드럽게 잘 밀려요. 이거는 하나 사가지고 올영에서 대갈통만 사가지고 계속 갈아 쓰고 있어요. 제가 대갈이 사둔 게 많아가지고 절대 단종되면 안 돼요. 다행히 10년째 올리브영에서 팔아줘가지고 진짜 야무지게 잘 쓰고 있어요. 여기 몸통 디자인이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지금 쓰고 있는 몸통은 미니언즈 콜라보 제품이고 언제 산 건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오래 썼다 싶을 때는 올리브영 가서 하나 사서 바꿔주고는 있거든요. 근데 돈 아깝잖아요. 대갈이만 사서 바꾸세요. 제모인들에게 강추하는
면도기입니다. 제가 아랍상은 아니잖아요. 인상이 부리부리한 느낌이 들면서 묘하게 남상 같은 거예요. 남자 누구 닮았다 말도 되게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남상을 싹 빼고 싶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눈썹 염색을 해보게 됐는데 한 끗 차이로 인상이 부드러워져가지고 그 뒤로 꾸준히 눈썹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없으면 안 되는 염색약 졸렌입니다. 눈썹을 너무 밝게 탈색해버리면 인상이 너무 쎄 보이더라고요. 제 머리톤이랑 딱 잘 어울리게 적당히 탈색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도 쉽게 내가 하고 싶을 때 집에서 편하게 눈썹을 염색할 수 있어서 잘 쓰고 있는 염색약입니다. 보통 10분 정도 하시던데 저는 눈썹모가 되게 굵어요. 한 20분은 해놔야 색이 밝게 빠지더라고요. 지금 브로우 카라를 발라놓긴 했는데 지금 눈썹도 한번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탈색 한번 더 한 거거든요. 저처럼 눈썹 진하신 분들, 부드러운 인상 원하시는 분들께 졸렌 눈썹 염색약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름에는 거의 쪼리만 신고 다니거든요. 발 뒤꿈치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발 각질이 심해가지고 발이 하얘졌어요. 진짜 이것저것 사서 뒤꿈치 많이 갈아봤는데요. 저는 이 바렌 풋파일이 제일 낫더라고요. 유럽 한 달 여행 갈 때도 챙겨왔던 풋파일입니다. 유럽에서 몸을 함부로 태웠다가 피부 껍질이 다 벗겨져가지고 감자를 사서 감자팩을 해야겠다. 신나게 감자를 샀는데 근데 이제 감자를 갈만한 도구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 풋파일로 갈았거든요. 진짜 잘 갈리더라고요. 생 감자도 갈아버리는 풋파일인데 사람 발은 얼마나 잘 갈리겠어요. 샤워하면서 뒤꿈치 살짝 불려가지고 이게 양면이에요. 거친 면으로 1차 작업하고 부드러운 면으로 마무리 작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신생아 발 뒤꿈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풋파일입니다. 딱 지금 장만하셔서 발 갈고 맨발로 깔끔하게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의 청소템이 되어버린 발을 씻자 푸샴푸입니다. 저는 외출하고 소름이 산책시키고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 들어가서 발에 칙칙 뿌리고 발 뽀득 보통 문대가지고 씻고 있거든요. 향기도 너무 좋고 깨끗하게 잘 씻기고 발에도 쓰고 화장실 청소하면서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용량이 아닌데 빨리 닳더라고요. 그렇지만 가격대가 저렴해서 부담없이 양껏 뿌리고 있답니다. 풋샴푸 가지고 계신 분들 화장실 청소할 때도 뿌려서 한번 써보세요. 진짜 때 잘 빠져요. 근데 이거를 빨래할 때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셔츠에 이제 목 찌든 때나 화장품 국물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목에 그렇게 잘 지워진대요. 몇 안 되는 제 부심 중에 하나가 숱부심이거든요. 아직 살면서 저보다 머리숱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머리숱이 얼마나 많냐면 머리 묶잖아요. 고무줄이 터지는 인간이에요. 슬프게도 제가 머리 묶는 걸 좋아해요. 진짜 무슨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묶으면 터지고 묶으면 터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머리끈이랑 곱창밴드 이런 거는 텐션이 약해서 머리가 안 묶이더라고요. 그런 끈으로 머리 묶으면 머리가 이렇게 쓱 풀립니다. 저는 텐션감 있는 고무줄만 써야 합니다. 다른 고무줄은 얘네가 버티지를 못하고 터져서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 수업 듣고 있는데 조용한데 갑자기 핑! 하면서 이 고무줄 날아가. 머리는 막 산발돼 있고 수치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분 고무줄 엄청 많이 들고 다니고 고무줄 없으면 그 노란 고무줄 알죠? 그런 거라도 묶여가지고 쓰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만난 필리빌리 고무밴드입니다. 처음에 만나게 된 계기도 밖에서 고무줄이 터져가지고 급하게 고무줄을 사야 했는데 보이는 건 올리브영밖에 없고 이것도 터지겠거니 하고 별 생각 없이 샀거든요. 근데 이거 몇 년째 쓰면서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어요. 고무가 너무 늘어나서 머리가 안 묶여 낄지언정 터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 점을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이게 한 통에 140개나 들어있어요. 1년은 거뜬히 써지는데 이런 고무줄 특징이 사두면 없어지고 사두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영에서 항상 사두는 머리 고무줄입니다. 이거 단종되면 진짜 안 되고요. 절대 안 되고요. 저는 필리밀리 고무밴드 없이 못 살아요. 네,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제철 브라. 여름철 필수템이죠. 이맘때부터 해서 아시 같은 살 많이 드러나는 옷 입을 때 해외여행 가서 멋부릴 때 잘 쓰고 있는 리무브 스킨브라입니다. 저도 워낙 보수 유교걸이라서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주위에서도 많이 쓰고 핫한 의상 많이 입으시는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추천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번 따라 사봤거든요. 부드럽게 잘 붙어있어가지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실컷 붙여놓고 나갔는데 밖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방콕 놀러 갔을 때 이 스킨브라를 붙이고 다녔는데 브라 안으로 땀이 차긴 하지만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요. 작년에 한짝 쓰고 여기 통 안에 이렇게 고이
넣어놨는데 붙여서 쓰고 물로 헹구고 고이 말린 다음에 비닐 다시 붙여가지고 적정력 떨어질 때까지 붙이거든요. 저 맨날 맨날 안 붙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름 한철은 거뜬히 쓰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제주 공항에 올리브영 있잖아요. 거기 매출이 항상 궁금하거든요. 작년에 제주 놀러 갔을 때 브라 놓고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거 사서 썼는데 올리브영에 이렇게 브라도 파니까 너무 사기가 편하다. 정가로 사면 아깝잖아요. 원 플러스 원 행사나 올리브영 빅세일 기간에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올리브영 추천템을 한번 소개해드려봤고요. 저도 이번 세일 기간에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올리브영 장바구니를 조금 채워봤거든요. 이번 세일 기간에 알뜰하게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그 사이렌 오더에 빠져가지고 저는 사이렌 오더를 최근에 알았답니다.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제 수박 가서 편집을 좀 하고 오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수복에서 영상 편집하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조금 일찍 돌아왔어요. 친구랑 좀 이따 러닝하기로 해가지고 영상 편집 좀 하다가 현대 뛰러 나가보려고요. 저번에 수름이 데리고 뛰었다가 진짜 식겁을 해가지고 오늘은 인간들만 달리기로 했습니다. 러닝하러 다녀올게요. 상의는 나이키, 하의도 나이키, 양말도 나이키입니다. 신발도 나이키. 정보를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나이키 인피니티 런 4 갔다 올게요. 2분밖에 안 지났어? 수영 못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수영장이 없어가지고 거기 인민 수영장 같은 거 없나? 근데 들겠지 않냐? 와, 끝났어? 찍으니까 끝났어. 야. 산책하고 있는데 친구가 복권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스피또 사왔고요. 복권집 찾아다니면서 쿨다운이 됐어요. 화장 치우고 씻고 나와가지고 스피또 그거 보겠습니다. CNP 감사 기획 세트에 들어있는 마스크팩인데 띄고 하려고 일부러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오늘 나이트 케어는 CNP 프로폴리스 마스크팩으로 퉁칠게요.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겁나 시원해. 바닷가에서 뛰다가 저는 못 봤거든요. 친구가 뛰다가 갑자기 이대호 선수 지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뒷모습만 봤거든요. 진짜 덩치가 크시더라고요. 아무튼 유명 인사를 봐가지고 신기했습니다. 스피또 긁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운빨이 좀 좋은 것 같거든요. 복권을 계속 사드리고 있는데 스피또 2차는 1등이 10억이거든요. 샤워하면서 행복회로를 겁나 돌렸어요. 1등 되면 뭐 할지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봤어요. 1등 되면 당첨 브이로그 찍어서 먹으러 한번 끌고 여물고 긁어볼게요. 가보자고. 개 깜짝 놀랐네. 1억 된 줄 알고 개 깜놀. 아, 4,000원. 운빨 좋다는 거 취소할게요. 2만원 쓰고 6,000원 당첨됐습니다. 처음에 끌다가 이거 보고 1억 된 줄 알고 진짜 깜놀했거든요. 근데 아니죠.